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뵈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중한 분께서 영어로 된 재미있는 글이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라고 추천해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영어 공부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학기 중이라서 시간을 많이 내지는 못하지만 IELTS나 토익을 위한 시험 공부가 아닌 제찐 영어 공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일 일정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요새는 번역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또는 어휘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뭔가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달달 외우면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닌 조금은 더 재밌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발견한 저만의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특히나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참고를 해 주셔서 도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영국 친구에게 추천을 받았던 크롬 브라우저 익스텐션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가 원하는 두 언어인 한글과 영어를 함께 볼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번역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 정확히 번역이 되지 않은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히 이렇게 된다라고 해석하시기보다는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느낌을 설명하려는 단어나 문장이구나 정도로 파악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보시면 단어의 의미를 알수 있도록 사전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잠깐 넘어가기 전 제가 현재 보고 있는 드라마 두 개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Black Mirror라는 영국 드라마입니다. 매회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래 첨단 기술의 부작용을 다루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찝찝하고 묘한 기분을 안겨다주는 드라마입니다. 주제도 굉장히 참신하고 다양한 악센트들을 포함하고 있는 영어 일상회화부터 비즈니스 영어까지 다 배울 수 있어서 강력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Peaky Blinders라는 영국 갱스터 및 범죄 조직 관련된 드라마인데요. 영어 초급자 분들께서 공부하시기에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드라마이지만 구어체적인 표현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버밍엄 악센트를 들을 수 있어서 제 귀를 훈련시키기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드라마 다 요새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유명 인사들의 인터뷰 영상을 자주 찾아보는 편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 상황에 대한 또는 감정에 대한 묘사를 풍부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의를 갖추면서도 캐주얼한 표현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처음 일주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특히나 될수 있으면 본인이 좋아하는 배우들 영상이나 좋아하는 영화 장르를 찾아보시면 더 쉽게 영어에 다가가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어 단어를 익히긴 익혔는데 유독 입에 착 달라붙지 않고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영어 표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토일렛, 화장실을 루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몇번 반복 연습을 해보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루라고 직접 말은 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한국말로 오지다라는 표현.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는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제 입에 착 달라붙진 않더라고요. 즉, 슬랭을 배우는데 왜 어색한 느낌이 들고 잘안 와닿지? 하실 때내 영어 실력이 부족한가? 라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이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후에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고 이 표현에 더 익숙해진다면 훨씬 체화가 잘 되기도 하고 또는 이 표현이 단순히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써야 한다는 압박감은 노. 체화 연습을 자주 해보되 자연스럽게 의미만 알아둬도 충분하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에 네이버나 티스토리가 있듯이 저는 영어 블로그를 자주 찾아보는 편인데요. 제 관심사에 맞게 보통 글을 검색하는 편이에요. 영어 라이팅 같은 경우도 영어 글을 많이 읽어보고 접해볼수록 문장 구사력도 향상이 되고 어휘도 풍부해져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영어 문장으로 더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블로그를 검색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구글창에 키워드를 입력해주고 blogs를 검색하면 많은 블로그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로 제가 정말 즐겨보는 한 블로거 크리스티라는 분의 블로그의 한 구절을 들고 와보았는데요. 글을 쭉 읽다가 눈에 띄는 표현들을 따로 기억해두는 편이에요. 비밀이나 숨겨진 일들, 뭐 놀라운 일들을 밝혀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 또는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다를 put some time into 라고 표현도 가능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영어 블로그를 접하면서 자연스레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영어 표현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었고 영어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많이 극복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아카데믹스러워서 저는 덜 애용하는데요. 구글 창에 Free English Learning Websites 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둘러보는 편이에요. 저는 주로 vocabulary 파트를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편인데요. 이런 웹사이트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뭐 basic, intermediate 같이 자신의 레벨에 맞춰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grammar, vocabulary, pronunciation, business, 영어를 포함해서 좀 다양하게 폭넓게 영어를 접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방법을 모두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공부를 한다는 의무감이 들지 않게끔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럼 블로그나 인터뷰를 보다가 모르는 어휘나 표현은 어떻게 검색하시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항상 영영사전을 찾아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수능 영어 공부할 때는 저는 영영사전을 찾아본 적은 없지만 그 이외에 개인적인 영어 공부를 할 때 또는 영어 시험을 볼 때는 실생활에서 최대한 영어와 많이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저는 캠브리지 사전을 가장 이용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재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려 보았는데요. 영화나 인터뷰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거부감도 덜 들고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문법이나 어휘 표현들을 알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영어 공부 스타일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영어 공부법 관련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궁금한 점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답변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